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종목 선발해보는 오늘장 선발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알려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오늘 어떤 종목을 시초가에 공략해볼지 알려드렸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알려드렸던 종목 펄어비스였습니다. 게임주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레몬 리서치의 이상엽 이사가 펄어비스 뭐 중국 판호 발급 확대, 그리고 최근에 펄어비스 주가 흐름이 좋잖아요. 이런 흐름을 좀 타보자라는 의견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초가 매수가 아마 공략을 하셨다면 44,650원에 체결이 되셨을 거고, 목표 가격 5만 원으로 일단 눈높이를 주셨습니다. 펄어비스 지난주에도 좋은 흐름 이어갔는데 오늘도 과연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을까요?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펄어비스 좋네요. 3.47%나 상승세를 보이면서 만약에 시초가에 공략하셨다면 충분히 수익을 아마 거두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46,250원에 거래되고 있는 펄어비스 오늘도 끝까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오늘장 선발 종목 골라봐야 되겠죠. 오늘도 저희가 좋은 양질의 종목, 오늘 잘 달릴 수 있을 시세 분출할 수 있는 종목 선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이야기해볼 텐데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세요? 오늘 빙그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음식료 업종 요즘 뭐 너무나 좋으니까 계속해서 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빙그레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우선 빙그레 같은 경우는 그 실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말씀해주신 대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내수 시장이 본격적인 그 성수기에 진입을 하면서 내수 시장의 매출 성장 그리고 해외 시장의 매출 성장으로 2분기 역시 이익 성장이 가파르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그 계속해서 무더위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동사의 해외 사업 특히 그 아이스크림 빙과류 쪽에 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해외 상품 중에 주력 제품인 바나나맛 우유 역시 가격 인상 효과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이런 실적 견인을 이끌어낼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1분기 실적에서는 해외 매출 비중이 14% 정도를 차지했지만 2분기와 하반기로 갈수록 해외 매출 비중이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빙그레 최근에 어쨌든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가격 전략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식품료주들이 그 미국향,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수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업되는 모습으로 빙그레 역시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요. 금일 수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7%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3% 가까이 그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조정 기간에 매수가도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매수가는 현재가, 그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가는 8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적 기반 뭐 수출 데이터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빙그레 주가 말씀해 주신 대로 목표 가격 13만 원 설정하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